정숙이 지금 배가 안 부른 것 같아. 달라고 이제 보채 기다리는 거야. 빨리 달라 이거야. 소스가. 꼭 물고 가. 그 가던 길을 물고 가요. 그리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정말 궁금해 그게. 내는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동숙이가 큰 봉지를 입에다 물고 여기 담을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너무 그 첫인상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얘를 도시락을 싸주게 된 거예요. 무슨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야 쟤는. 진짜 있네.
보다 낫다. 난 장아 들을, 어?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추석 전에 지하실에서 한 다섯 마리를 낳았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추석 지나고 한 두 달 후에 데리고 다 나가버렸어요. 언니가 원치 않게 애기들이 공격당하거나 사고당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마 언니 고양이가 이러한 이제 아픔들을 겪으면서 더더욱이 남은 애기들한테 좀 애착이 간 게 아닌가. 동수가 없어요. 흔적들은 너무 많은데 없네.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죽겠네 진짜. 동숙이에요. 어디? 동숙아. 놓친대. 괜찮아. 아니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아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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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안해. 엄마한테 줄게. 엄마한테. 임신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일종의 상상 임신입니다. 지나친 모성애가 너무 심리적으로 이제 심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아기를 돌보는 몸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잘했다.
얼굴살도 빠져있고 몸의 근육량도 약해져 있어요. 아기 돌보는 가정 또한 정작 자기의 건강은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아닐까. 편하게 잘 지내? 들어와요. 그거는 확실해. 근데 쟤들은 있잖아. 일단 아직까지. 이제 잘 살자 여기서. 건강하게 잘 살자. 새끼 잘 키우고.